마당 강원동지 여러분. 그 남북으로 터인 이 광장에 오니까 이 바람이 좀 찹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도 하여튼 건강하시고 더 열심히 투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정권 말기 정상을 보이는 이 문재인이가 또 새해 초부터 또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추미애라는 법무장관을 시켜가지고 이번 수요일 날 아주 검찰 인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아주 검사장급 고위 검찰 간부 32명을 이렇게 좌천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18년 지방선거 특히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했던 공작선거 그 칼날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솔직한 말로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 간부 8명 몽땅 지방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때리고 청와대 비서관도 불러서 조사하는 수사 책임자들 전부 다 지방으로 좌천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검찰 인사의 핵심은 청와대를 향해서 조여 들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말하자면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 책임자를 갈아치우는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찰청법을 마구잡이로 무시하고 작년 7월달에 하고 7개월 만에 또 5개월 만에 검찰에 인사를 하는 아주 직권남용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억울한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지금 감옥에서 고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이 추미애가 바로 엄청난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중에 탄핵에 몰려서 탄핵으로 물러난 분은 없지만은 목구멍까지 갔다가 결국 사임한 닉슨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이 시작된 것은 선거 때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사무실에 대한 도청 주거 침입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은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된 이유는 하원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특별수사검사가 콕스였는데 그 콕스를 어느 토요일 날 해임을 하라고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법무장관, 법무부 차관 등등이 사표를 내면서 바로 그 때문에 사법방해, 특별검사해임, 수사방해, 사법방해의 죄로 탄핵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자, 대통령께서는 죄 하나 증거 없이 감옥에 계시면 문재인님이 10개도 넘죠. 요번에 또 사법방해 탄핵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해야 되죠. 자, 며칠 전에 통합 뭐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죠. 우리 홍문종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자, 이 통합추진위원회의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첫째,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108명을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지난 12월 2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단체를 하나 만든 통합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통합연대. 그 실질적인 주동자가 누굽니까? 이재호입니다. 홍준표도 참여했고 전여옥이 완전히 옛날 친이익의 그룹이 몽땅 들어가 있는 이른바 보수통합연대가 그저께 또 무슨 보수연석회라는 것을 열고 느닷없이 범보수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8개항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자유한국당의 뭐 2명 정도 이렇게 위원이 가고 유승민이 하고 있는 새보수당이 2명 그리고 거기에 이현주를 끼워서 이현주 쪽에서 대표하는 그 다음에 뭐 이정현이도 넣는다 그러고 이렇고 통합연대에도 1명 이렇게 해서 위원장까지 7명으로 이렇게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이가 이끄는 새보수당이 1대1로 중심이 돼서 통합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간단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수 통합이 맞습니까? 보수 분열입니까? 그리고 유승민이하고 통합하는 게 보수의 통합.
정답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보수 통합을 원하십니까? 여덟 개 항목 중에 두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가 뭐 숫자인데 차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아하. 이건 뭡니까? 그동안 쪼개오는 거 탄핵 묻고 가자 이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그게 또 이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정신이 자유와 공정만 있으면 된다. 아니죠. 자유와 공정을 공유하는 모든 중도까지 합친다면 자유만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범보수 정당을 합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정말 이상해요. 이 친이계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이 보수통합, 그리고 여기 후원이 누구냐,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른바 조중동 언론이 이걸 계속 이래 뒤에서 뽐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교안 씨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대로 하면은 아니 108명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8명밖에 없는 유승민이하고 1대1의 비준을 갖고 그래서 합쳐 갖고 뭐래 만들어서 당 이름 바꾸면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러면 황교안이 그냥 팽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반 왜 여기 들어가 앉아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결국 탄핵파 세력, 친이계, 친중파 세력들 얘들이 몽땅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지들이 원하는 또 임명진이, 김병준이 같은 제3자 하나 데려다가 완전히 탄핵 정당을 하나 삼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잘된 거라 생각합니다. 구도가 이제 간단해졌잖아요. 결국 그동안 뒤에서 꼼질할 때 했던 김무성이가 전면으로 나왔고 이재우가 전면으로 나왔고 유승민이도 이제 전면 나와서 결국 탄핵을 주도한 탄핵 연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반대했던 탄핵 무효 세력은 또 이제 한 울타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대한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시민단체가 빠르면 이번 주일 안에 탄핵 무효 시민단체 범시민단체 연합을 구성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시점에서 지난 3년 동안 탄핵 무효를 꾸준히 외쳐온 바로 우리 공화당 우리 조건진 홍문종 대표가 이제 나설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자, 탄핵 무효 세력을 우리 공화당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 좌유 우리 공화당도 문을 활짝 열고 탄핵을 무효를 주장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를 원하시는 모든 제대로 된 진짜 보수 세력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모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줄기차게 외쳐온 정통 보수 야당, 정의의 보수 야당 우리 공화당이 이제 4.15 총선을 통해서 제1당으로 부상할 기회가 저는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전국의 변수가 있고 한두 번에도 위기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탄핵 무효는 정말 시대 정신이고 이것은 법치의 회복이고 이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기는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